그런가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민생당 비례대표 2번에 올라있던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갑자기 14번으로 밀렸습니다. 이 역시 이번 선거제도가 나온 또 한편의 촌극이었습니다. 어제와 오늘 민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주민 기자가 그 뒷얘기를 취재했습니다. 손학규 위원장이 어제 기습적으로 비례 2번을 받으면서 논란이 커지자 김정화 공동대표가 공관위에 재론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안병원 위원장이 거부했고 김 대표는 후보 등록 마감일에 위원장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. 대략 20시간 정도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. 안병원 위원장을 최고위에서 해임을 하고 손 위원장의 측근인 김 대표마저 등을 돌릴 정도로 비례 2번 논란은 당에 충격을 줬습니다.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을 키워내자고 강조를 하셨지만 실상적으로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 꾸려진 공관위는 손 위원장을 당선권 바뀐 14번으로 밀어내 공천했습니다. 단식까지 해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던 손 위원장은 노욕 논란이 나올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. 뭐 공짜로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. 손학규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순번 조정으로 손 위원장의 21대 국회 입성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현재 맡고 있는 선대위원장직을 유지할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. TV조선 서주민입니다.